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한번 먹었거든요. 네. 우리 요구르트 찍어가지고. 아, 근데 먹었었죠. 네, 근데 그때는 순살이었고 오늘은 그냥 뿌링클이랑 완전 비슷하게 따라. 어디서 따라했어요? 멕시카나에서 따라했고 이름이 뿌리고. 뿌리고 노렸는데요. 여기 닭다리죠. 닭다리 좋아하시죠? 닭다리 먹고 삐약삐약. 네. 닭다리 보면 이렇게 뭔가 많이 가루가 보입니다. 맞죠? 네, 가루가 많이 보이네요. 근데 얘는 가루 거의 없어요. 어, 그리고요. 네. 다리가 작아요. 그렇죠. 둘이 다 넣어주세요. 어, 다리가 작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CF를 보고는 아, 너무하다. 왜 저렇게 따라하지 했는데 시켜보니까 비주얼은 많이 다릅니다. 맛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뿌링클. 네, 뿌링클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뿌링클이에요. 그럼 BHC가 원래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 뿌링클 때문에 유명해졌대요. 아, 진짜요? 네. 원래 BBQ 짝퉁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메뉴 때문에 단숨에 역시 시그니처 메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갈비 전황은 국내. 국내는 볼게요, 사실. 아, 황금 올리브 어디죠? BBQ. BBQ. 응. BBQ는 황금 올리브. 양념은 어딜까요? 차가집? 교촌은 허니 콤보. 어, 교촌 허니 맛있죠? 네. 어, 저번에 먹었는데요. 60개 치킨 맛있어요. 응, 맞아요. 제가 사는 곳 옆에는 없어가지고. 아, 제가 오면서 사오겠네요. 따라오시면서? 네. 네, 다음에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엔 뿌리고 먹겠습니다. 아, 뿌리고는요. 조금 매운 향이 나요. 맞아요. 완전 달라요. 같은, 네,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거라고 이렇게 욕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이름만 좀 가지고 왔을 뿐. 네. 네. 뿌리 고추. 응? 약간 고추 맛이 나요. 네, 맞아요. 고추, 고가 고추의 고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녹색 보이죠? 네, 녹색 보여요. 얘도 녹색 보이죠? 네, 녹색 보여요. 네. 얘는 고추고, 얘는 파슬리. 아.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차이가 확실히 좋네요. 네. 청양고추의 매콤함인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맛이 괜찮네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잘 먹는 날개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세윤처럼 먹어보세요. 유세윤은 어떻게 먹나요? 날개 하나 넣고 뼈 두 개 나와요. 아, 요겁니까? 네, 그겁니다. 네. 발골합니다. 자, 입에서 발골되고 있어요. 어, 실패한 것 같은데요? 성공입니까? 성공입니다. 아, 근데 저게 맞네요. 뼈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자, 요걸로 다시 해볼게요. 네, 밑에 그 떼서 먹어야 돼요. 어, 뼈가 있으시네요? 뼈 없는데요? 거기 뼈 있는데요? 왜 다시 피지요? 어, 없나요? 이가 튼튼하세요? 제가 신체 중에 튼튼한 게 두 개 있어요. 눈. 눈. 눈은 2.0. 2.0. 네, 여기서 뭐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치아. 저도 눈 좋아요. 좋아요? 눈 커요. 맞아요? 아, 이거 한 번도 까무신 적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안구관절증 있어요. 안 까가지고? 네. 병원 가서 그 인공눈물 받아봐야 되는데. 네, 항상 눈이 건조해요. 네, 이것도 발굴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어, 살부터 있는데요? 어울린 게 아닌데 하면서 살 붙어 있었네요. 왜 간장 치킨 시키면 나오는 그 맛에 고추가 네. 추가된 느낌이. 아, 그렇군요. 간장 치킨. 얘는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 맛을. 네, 뿌링클. 네. 정말 맛있어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밥이랑 먹으려면은 뿌리고. 맞아요. 얘는 밥이랑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뿌링클은 영 아니에요. 무도? 저는 손으로. 인도식 먹방. 인도 사람들은 왼손으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왼손으로는 다른 일을 합니다. 뭘까요? 뭘까요? 인도 사람들이 왼손으로 비비고 하면 깜짝 놀라겠는데요? 아, 여기 뼈가 있는데 뭔가 튀기면서 연해져서 씹혀집니다. 아, 그래서 아까도 먹었던 것 같네요. 뼈째 먹는 건 좋습니다. 뼈는 칼슘이거든요.
친구들 뿌리고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뿌링클이랑은 아예 다릅니다. 아예 이름만 같습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지금 세 조각째인데 질리지 않고 맛있습니다. 네. 이건 무슨 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닭가슴살처럼 생기지 않아요? 그거는 그거 같아요. 뭐예요? 등이랑 닭가슴살 사이에 있는 거. 얘도 그럼 부드럽나요, 살이? 그렇죠. 과연 유혜쌤의 말을 맞는지. 정답. 닭가슴살 비슷한 맛이네요. 네, 이거 딱 보면 뽀뽀살인지 아닌지 보이죠, 맞죠? 네, 보입니다. 왜 이렇게 흘리세요? 떨어진 것도 다시 먹기.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요. 네. 외국에서는요? 네. 떨어진 거 먹어도 괜찮대요. 유치원에서 그런 수업도 있어요. 응.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네, 산에서 흙 먹다가 도시락 까먹어요. 면역력을 키운대요. 슬슬 배가 불러서 이거 하나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음료수 안 드셨어요? 응, 그냥 먹겠습니다.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 먹고, 안 그래도 목이 막혔어. 코카콜라, 펩시콜라, 뭘 좋아하세요? 저는 코카콜라 좋아합니다.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죠.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습니다. 지금 한 마리에 다섯 조각 남기고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뿌링클이랑 뿌리고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네, 이름은 가지고 왜 가지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르니까 뿌리고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맛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네, 오늘의 뿌링클이랑 뿌리고는 다르다. 명예생과 함께하는 먹방 교실. 빠이용. 먹방 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용.